제 유튜브 채널을 떡상시켜준 공신 버키를 기억하십니까? 사마귀의 앞다리에 사슴벌레 큰 턱을 붙여주는 작업을 거쳐 의수를 달고 생활한 지구 유일의 사마귀였죠. 벌레는 사람보다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고통에도 둔한 편이라서 결손이 생긴 신체 부위에 무언가를 달아주기가 쉽고 달아준 이후에도 잘 써먹는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생물입니다. 한동안 환충이 없다가 지난 주말에 환충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름 없는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동족끼리 얼마나 싸워댔으면 큰 턱이 절반이나 부러져 버린답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을 텐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벌레 중 하나인 사슴벌레에다가 쓸데없는 동정심이 발동해버려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벌레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이상성욕자 길장님의 집도 아래 이 불쌍한 사슴벌레를 수술하겠습니다. 사슴벌레의 부러진 큰 턱을 고쳐줄 재료를 구해보겠습니다. 재료는 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박물관 어딜 가도 넓적 사슴벌레의 시체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충분의 큰 턱은 일반 동족보다 굵은 편이라 알맞은 굵기의 큰 턱을 찾기가 조금 어렵군요. 마침내 적당한 재료를 찾았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동족 넓적 사슴벌레의 시체입니다. 죽어서도 동족을 구원하는 데 역할을 다하다니 이 녀석의 희생은 대대손손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수리 재료를 연마합니다. 재료로 사용될 사슴벌레의 큰 턱을 그라인더를 사용해 알맞은 길이로 갈아냅니다. 사슴벌레는 아주 단단해서 니퍼 따위에 재래식 도구를 사용해 자르면 예쁘게 잘리지도 않고 다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전동기구를 사용합니다. 저 강력한 그라인더를 정통으로 받으면서 별다른 손상 없이 견뎌내는 사슴벌레의 몸을 보십시오. 한낱 벌레의 몸이 이렇게까지 강하다니 역시 벌레는 최고야. 재료 연마가 끝났습니다. 환충에 부러진 큰 턱 부분을 대보면서 잘 연마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환충의 큰 턱에 아까 잘라냈던 사슴벌레의 큰 턱을 끼우고 순간 접착제를 바릅니다. 이전에 버키 앞다리를 붙여주었던 것도 이 순간 접착제 덕분이죠. 빠르고 강력하게 붙는 접착제는 너무 단단해서 고치기 어려운 벌레를 상대로 궁극의 위상을 갖습니다. 얼마 후 접착제가 다 말라 하얀 가루가 보이면 수술이 끝난 겁니다. 길이가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비대칭의 큰 턱을 가지게 됐지만 한쪽이 절반이나 부러져 나간 몇 시간 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보기 좋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버키처럼 완벽한 멋진 활용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마귀 앞다리는 힘이 약하고 사냥할 때만 사용하는 곳이라 다시 파손될 일이 없지만 사슴벌레의 큰 턱은 힘이 아주 강해서 싸울 때 한 번만 힘을 가득 실어 물면 다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순간 접착제로는 사슴벌레의 힘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술해준 보람은 있을 겁니다. 사슴벌레의 큰 턱은 싸울 때 쓰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암컷을 꼬시는 데에 사용되는 훌륭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슴벌레는 거사를 치르기 전 수컷은 큰 턱으로 암컷의 몸을 자극합니다. 보통은 암컷 등 위에 큰 턱을 올려둔 채로 무는 척을 하는데 이 어필의 과정에서 암컷이 도망간다면 수컷은 큰 턱으로 암컷을 잡아 당겨옵니다. 이 과정에서 암컷이 반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암컷을 꼬실 때의 큰 턱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니 큰 턱이 부러져 무는 척을 못하거나 암컷을 잡아당겨오지 못한다면 암컷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어지겠죠. 암컷을 꼬실 때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으니 수리한 곳이 부서질 일도 없을 겁니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암컷을 꼬실 수도 있으니 이번 환충의 큰 턱 수리가 가지는 의미는 클 것입니다. 아 근데 쓸 수 있을 거라고만 했지 이 녀석에게 여자친구를 만들어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니? 여기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종족의 번식과 영광을 건 전투를 벌여야 하죠. 네, 바로 이곳에서 녀석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여자친구를 만날 순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